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드미방, 주방문, 산가유록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음식 드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밥알이 무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7일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채갑이라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 덧술. 방법 2. 밑술, 덧술. 추가적인 내용. 술 맛이 강하고 독한 점주는 밥을 쪄서 여러 번 씻는데 다시는 씻지 말고 물을 넣지 않거나 조금만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갑이라고요. 산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4개, 덧술 3개. 술주자에 올려 걸른다. 말물이나 쇠 그릇이 닿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